흙의 영양분을 모두 흡수해 땅속의 보약이라 불릴 정도로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한 뿌리 채소. 감자, 양파, 당근 등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접할 수가 있는데요. 뿌리 채소는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면역력 강화, 항산화 효과까지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동국대 한의대 한방내과 정지천 교수, 장안대 식품영양과 전용주 교수, 방영아 요리연구가와 함께 다양한 뿌리 채소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36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제철 식품이야말로 보약만큼 몸에 좋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중에서도 땅속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뿌리채소를 좀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뭐 뿌리채소 말 그대로 뿌리의 효능과 영양소가 꽉 찬 채소들을 말하는 건데 정다은 아나운서도 굉장히 뿌리채소 좋아하잖아요. 그죠? 뿌리채소요? 예. 그 질문 들으니까 일단 뿌리채소 어떤 게 있을까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뭐 감자, 고구마 이 정도 떠올리게 되는데 마침 이 앞에 우리가 익히 생각했던 뿌리채소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뿌리채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연근도 보이고 굉장히 실하고 알찬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또 열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뿌리에 해당하는 채소들도 많고요. 땅 속에서 흙의 영양을 그대로 먹고 자란 뿌리채소, 이 뿌리채소를 땅속의 보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보약 중에 최고가 뭡니까? 인삼이고 산삼이죠. 네. 인삼, 산삼도 뭡니까? 뿌리입니다. 그 말고도 뭐 하수오라든가 당귀라든가 작약이라든가 감초라든가 그 전부 다 뿌리입니다. 우리가 한약재 할 때는 나무나 풀의 뭐 씨라든가 열매가 좋은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 실은 이처럼 뿌리로 된 한약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한약재로 서면서 음식으로 먹기도 하는 것도 많죠. 도라지, 뭐 마,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죠. 연근도 그렇고 우엉도 그렇습니다. 그 말고도 우리가 흔히 먹는 마늘이라든가 뭐 생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 전부 다 뿌리 채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약효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이 되지 않은 음식은 없고 모든 채소가 다 약이 있는 약식 동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지금 나온 지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나와서 좀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 제가 열매인 줄 알았던 식품들이 뿌리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랐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 식품들이 대표적인 뿌리채소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네. 그 대표적인 뿌리채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고구마, 뭐 감자, 무, 당근을 우리가 큰 열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네. 근데 실제는 열매가 아니고 그 땅속에서 영양소를 머금고 자라는 이제 뿌리입니다. 네. 뭔가 토마토가 줄기에 열리고 뭐 고추, 오이가 열리는 거와는 다르고요. 네. 그 땅속에 있는 뿌리를 먹기 때문에 이제 뿌리채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 뿌리채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나 당근, 고구마처럼 원래 뿌리가 좀 비대한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크기가 좀 작은 거죠. 연근, 생강, 감자처럼 줄기가 발달돼서 우리가 덩이줄기라고 하는 뿌리채소가 있어요. 덩이줄기. 그리고 또 잎이 뿌리로 변형된 양파 같은 뿌리채소가 있는데 이 모두를 우리는 땅속의 보약이라고 하는 거죠. 네. 왜 보약이라고 하겠어요? 영양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내 몸을 챙겨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더워지는 이제 여름, 네. 우리가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식탁에 올려두시게 되면은 우리 몸을 챙겨줄 수 있는 이제 고마운 식품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